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기 전문 사이트 니띠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한길긴뜨기 두코 구슬뜨기를 해볼 건데요. 제가 먼저 사슬뜨기 부분을 해 놓았고요. 도안에 따라서 기호가 나올 때 같이 뜨시면 되시는데요. 먼저 보시면 밑부분에도 같이 모아 있고 위에 부분도 모아 있기 때문에 한 코에서 두 코가 나온 다음에 위에서 한 번으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밑에서 한코 잡으시고요. 이쪽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반만 떠 주시고요. 그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한번 감아서 같은 구멍에 넣어서 또 반만 떠 주세요. 자, 그러면 바늘에 세 코가 걸리게 되는데요. 그 부분은 같이 떠서 위쪽에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. 도안에 따라서 기호가 나오는 부분에서 떠주시면 되겠고요. 한길긴뜨기 반만 떠주시고요. 그다음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반만 떠주세요. 그런 다음에 세 코가 되면 한꺼번에 모아서 뜨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, 완성을 해보았습니다.